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이자 보컬 트레이너 주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컬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교 이전 때만 해도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명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보컬 트레이너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 맞아요, 슈스케!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컬을 나도 해보면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컬 트레이너라는 그런 직업명이 엄청 생겨나면서 이 용어가 조금 엄청 익숙해지고 많이 뜨게 된 것 같아요. 자,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음악 관련 안 한 분들이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음악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악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인맥들이 많이 생겨 있으니까. 네, 유희재님. 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호흡 연습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츳! 이라는 발음을 할 거예요. 츳! 네, 앞에 다트 꽂는다고 생각하시고 츳! 듯이 아, 네, 빼꼼TV님, 쌤,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불경도 가능한가요? 네, 트로트. 아, 제가 트로트, 제가 원래 성악 전공이거든요, 여러분.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Nope. 못해서 죄송해요. 노래할 때 발음이 안 돼요. 우리 동해물과로 쳐봅시다. 동해물과 보이는 대로 부르시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모음을 많이 분리시켜 줄 거예요. 동해라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모음들을 열심히 남기셔야 노래를 잘하실 수 있어요. 입이 작아서 그런지 노래를 못해요. 입 벌리실 때 또 하나의 팁, 상악과 하악이 분리되는 이 뼈를 만지셔서 이거 분리시키면서 노래하는 연습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목관리 어떻게 하세요? 목관리는 필요 없었어요. 젊으니까. 야식을 꼭 드시지 마시고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몇 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으면 효과가 가장 클까요?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열망과 알아들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일찍 시작하면 사실 제일 좋죠. 일단 아까 디즈니 노래 OST 듣고 싶어요 했던 분이 있으셔서 알라딘의 다운 어 홀 뉴 월드 불러드리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a whole new world?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이때까지 여러분 같이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유튜브 지금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구독해주시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